이상한 변호사 우영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ENA에서 방송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률은 13.1%인데요. 이 시청률이 대단한 이유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전에는 ENA라는 방송국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비영어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19년에 개봉된 영화 증인의 시나리오를 쓴 문지원 작가가 처음으로 쓴 드라마 작품인데요. 바로 이 영화 증인은 2016년 제5회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뒤 제작된 영화입니다. 정우성, 김양기 주연의 이 영화는 자폐 소녀가 범죄 사건의 증인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정우성이 맡은 변호사 순호는 원래 민변 출신이었지만 현실을 택하고 대기업 로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위해 적당히 사회 물이 드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러다 순호는 집주인을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는 가정부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가정부가 집주인을 살해했다는 걸 목격한 증인은 바로 자폐아 지우인데요. 순우는 처음에 가정부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우의 목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폐아의 증언 능력을 의심하면서요. 그러나 순우는 점차 지우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우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우의 증언 능력을 무시하고 그 일로 미안한 마음이 든 순우는 지우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우의 증언이 정말 증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가면서 말이죠. 그러다 순우는 지우의 꿈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지우는 변호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라는 걸 알게 되죠.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우가 순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어? 순우는 지우를 자폐아라는 편견으로 볼 게 아니라 지우에게 특별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우의 변호로 구치소에서 나온 가정부는 지우를 찾아가 안갚음을 하고 지우의 어머니는 지우가 다칠까봐 지우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지 않지만 지우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이지.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순우는 결국 진정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지우가 목격한 게 사실이라는 걸 법정에서 밝히게 됩니다. 결국 순우는 지우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순우는 지우에게 안전한 파란색 젤리가 가득 담긴 병을 선물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듯 동화적인 결말로 끝이 나는데요. 영화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자폐아라 변호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문지원 작가는 지우가 정말 변호사가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 이야기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우영우는 현실에는 적응하기 힘든 자폐인이지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법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우영우는 눈치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지만 법을 바라보는 시각만은 매우 참신합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시청자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힐링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우리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대단히 자유롭고 먹을 것도 즐길 것도 훨씬 많은
좋은 세상 같지만 사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폐인 변호사 오영우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게 만들었죠. 정보가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 거꾸로 너무 정보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한 번에 파악하기 힘든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카톡, SNS, 이메일, 또 매일 받아야 하는 전화소리 등 시끄러운 자극은 끊임없이 울려듭니다. 자극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업하기 위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감을받게 되었고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익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일들에는 너무 서툴고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에 있어서만 집중하고 배운 나머지 다른 99개에 있어서는 바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현대인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직업인이고 전문인으로 살면서도 스스로 대우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매번 현실의 문에 부딪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모를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거기다 서툴고 어려워하는 게 남들에게 티가 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만의 달팽이 집에 들어가는 달팽이가 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매우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작가의 전작인 영화 증인을 보면 순우가 법정에서 자폐와 지우를 테스트하면서 사람의 표정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찍어준 표정 사진들을 통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웃는 얼굴인지 어떤 게 우는 얼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별이 직관적이라기보다 학습된 것이지만요. 그러자 순우는 지우에게 눈은 울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는 얼굴 그림을 보며 묻습니다. 이게 어떤 표정 같느냐면서요. 그러자 지우는 크게 당황하는데 이러한 당혹감은 자폐 스펙트럼인 지우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의 곁에 늘 따라다니던 친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우에게 가글을 마시게 하고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본 순우가 지우에게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하자 지우는 괴성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떼어내지 못하고 참고 친구라 믿어야 하는 지우의 심정은 자폐아인 사람들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 역시 친구라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친구라 믿어야 하는 이들에게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직면할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자폐와 지우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학창시절 때 사이코패스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표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사회에 나가서 사람의 표정을 구분한다는 게 매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슬픈 척하거나 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자폐와 지우가 느끼는 당혹감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편이 아닌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거나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사실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사람이 나의 태도 때문에 떠나가는 것을 보며 당혹감을 느끼는 건 우리나 우영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폐인인 우영우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오직 김밥만 먹는달지 고래를 좋아한달지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취향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성을 드러내면 괴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영우가 그랬던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당혹감을 느끼고 불안, 초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먹을 것과 즐길 거리, 브랜드가 있지만
사회는 통일성을 요구합니다. 말로는 취향 존중, 취향 존중 거리지만 누군가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하거나 어딘지 다르다 싶으면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집단 내에서 유독 다른 사람을 골라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고 달라 보이는 사람에게 넌 왜 그러니? 라는 예의 없는 질문을 곧잘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좋아하는 게 생기고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숨겨야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퍼붓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정말 우리를 알고 싶고 이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기려고 하거나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촉이 맞는 건지 혹은 상대가 속이려 하는 건지 불분명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영우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고 또한 너무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가 뭔지 헷갈리는 가짜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영우인 것입니다. 영화 증인 속에서 순우는 자폐인이 보는 세상을 경험하려 합니다. 순우가 보는 영상 속에 자폐인이 보는 세상을 보면 자폐인에게는 현실이 너무 공격적이고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인 행동과 성향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영우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신뢰감을 주면서 우영우에게 환경이 위협적이지만은 않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영우가 조금은 열린 태도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우영우가 그래도 악수를 청하는 사람의 손끝을 잡으려 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세상에 대해 문을 조금은 열게 된 우영우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실의 배반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현대인들은 닮아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무례함이나 상처로 불편해하면 도리어 예민하다는 취급을 받고 사회에 더더욱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우영우나 현대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폐인이 아니더라도 자폐인이 느끼는 것처럼 지나친 자극이 불편하고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영우처럼 고개를 돌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순간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폐아인 지우를 앞에 두고 울면서 웃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읽어보라 할 때 지우가 당혹감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얼굴과 진실과 거짓이 섞인 정보 앞에서 마찬가지로 당혹감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지우이자 우영우인 것입니다. 인싸가 좋은 거라고 해서 억지로 인싸인 척 어울리고 돌아와 혼자인 시간에 마주하는 현대인들은 우영우를 보며 자신과 닮아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고도로 전문화가 되어 한 가지 일에는 능숙하지만 99가지의 일에는 서툰 우리의 모습은 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서툰 우영우의 모습과 같습니다. 문지원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현대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청자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힐링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권민우 같은 사람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권민우 같은 사람을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권민우는 직장 내에서 의도적으로 우영우를 무시하고 우영우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골탕을 먹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권민우 같은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남이 애써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내고 의도적으로 경쟁 상대를 골탕 먹이고 윗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러한 권민우 같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곤물술수의 인간을 마주했을 때 겪는 우영우의 감정은 결국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꼬여있고 그 꼬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법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영우는 본인만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완벽하지 않은 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물론 이러한 우영우의 노력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영우는 실수를 거듭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갑니다. 우영우가 이 세상을 견디고 사회를 견디어가는 모습은 비단 자폐인이지만 변호사인 우영우의 적응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적응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영우는 고래의 꿈을 꾸고 우영우가 꾸는 고래의 꿈은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우의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영우는 특별하지만 핸디캡이 있고 히어로는 아니지만 진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우영우는 요즘 시기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 없이 힐링을 해주는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히트 요인인 것입니다. 이제 8회가 남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의 전작을 보았을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시 안정감 있는 착지로 비행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영우를 통해 인생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